안녕하세요. 의학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바이러스는 이상하게도 모두 박쥐로부터 발생했습니다. 박쥐는 왜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게 되었을까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에 의하면 박쥐에게는 총 137종에 이르는 바이러스가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간에게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61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박쥐가 바이러스 최다 보유 동물이 된 이유로 생활 방식을 지목했는데 박쥐는 동굴이나 폐광 등을 보금자리로 삼아 한 장소에 여러 종이 때로 모여 삽니다. 이 때문에 한 마리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무리 속으로 급속히 전파됩니다. 박쥐가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은 이 사진처럼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증상 없이 잘 살아갑니다. 인간이 박쥐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대부분 감염을 일으키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트맨들은 원래 강한 놈들이라서 그런 걸까요?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균자라고 합니다. 박쥐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병을 앓거나 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박쥐는 바이러스의 보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쥐는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특별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항바이러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온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날 수 있는 박쥐는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체내 대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비행 시에는 체온이 38도에서 41도까지 높게 올라갑니다. 높은 체온은 박쥐의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박쥐가 메르스, 사스에 아무 증상 없이 멀쩡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 감염 시에 만들어지는 특수 단백질인데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박쥐는 이 인터페론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쥐는 여러 가지 훌륭한 면역 시스템을 가지면서 많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슈퍼 보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독감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이 날까요? 감염이 발생하면 파이로젠, 즉 발열인자가 만들어져서 피 속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발열인자는 우리 몸의 체온 중추인 시상하부로 이동해서 시상하부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체온을 올리게 합니다. 가장 흔한 발열인자는 인터루킨1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우리 몸의 방어세포인 대식세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만나면 이 인터루킨1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인터루킨1이라는 물질은 체온을 올려주는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다른 백혈구도 끌어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끼어들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체온을 올리려고 할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온이 오르면 열에 민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저항하려는 우리 몸의 방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열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해열제 사용을 가급적 꺼리는 편입니다. 고열 증상으로 힘들어하거나 탈수 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을 억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면역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데 왜 더 유리할까요? 체온이 오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성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7도 3부 이상을 발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이 너무 올라서 성인의 경우 39도 4부 이상, 소아의 경우 40도 이상은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면역 과잉 반응이나 심각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체온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 체온은 36도 6부 이상을 말합니다. 수은 체온계로 지어야 정확한데 36도 5부 이하라면 감염에 저항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36도 3부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이런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다른 내과적 질환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체온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열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우리는 매일 음식으로부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이들은 에너지의 원료입니다. 이들을 대사시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로부터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대사가 떨어져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열의 발생도 줄어들어 체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비타민 B군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로 적혀있지 않는 니아신은 비타민 B3, 판토텐산은 비타민 B5, 비오틴은 비타민 B7, 즉 비타민 B군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효소입니다. 이들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즉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를 에너지로 잘 전환시키지 못합니다. 즉 고용량의 비타민 B군의 섭취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B군이 엄청나게 소진되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해독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소진시킵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대부분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이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소진시켜버립니다. 따라서 비타민 B군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술과 탄수화물의 섭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듯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체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 대사의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에너지 대사가 지나치게 활발해서 발열 반응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저체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갑상선의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철분이 부족해도 체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이 올 수 있고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대부분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같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대사 속도가 떨어져서 에너지 생산 역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되면 반드시 철분제를 보충해야 하고 비타민 B군 결핍 등 영양 문제 등으로 인한 빈혈이 있다면 철분제가 아닌 비타민 B군 등의 영양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에는 비교적 비타민 B군과 미네랄, 철분 등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군을 고갈시키는 탄수화물과 술의 섭취를 피하고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체온이 좀 더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 추위를 많이 타거나 자주 피로해하거나 갑상선 주위가 부어있는 분들은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저체온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매우 취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빈혈을 교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하는 원인이 있으면 이는 저체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의 1번을 보시면 여기서도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이 또 한 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의 2번에서 전환을 방해하는 약물을 현재 복용 중이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혹시 복용 중이라면 갑상선 호르몬 기능에 지장이 없는 다른 약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1번을 보시면 술과 담배는 역시 안 좋네요. 술과 담배를 계속 남용하시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술은 정말 계속 나오네요. 술은 해독 과정에서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소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작용까지 있으니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과도한 알코올의 섭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당이 또 나오죠. 역시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혈당에 영향이 거의 없는 지방이나 단백질의 섭취를 주로 해야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체온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만은 저체온을 잘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에스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은 신부체온 감소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은 열 생산이 감소되고 에너지 소비가 더 떨어져서 체중 감소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상시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비만 환자가 지금 이 시국에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몸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4번에서 보시듯이 칼로리 제한 단식을 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저체온증이 발생하고 바이러스 등의 저항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지방 합성을 증가시키는 인슐린의 분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많이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만약 탄수화물의 섭취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큰 노력 없이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저체온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에서는 세로토닌 합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에게는 보통 치료제로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을 자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트립토판은 단백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 합성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합성 과정에서 비타민C와 철분, 비타민B6 등이 필요합니다. 결국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비타민B군과 미네랄, 비타민C 등을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단백질과 비타민B군과 철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네요. 비타민B군과 미네랄, 비타민C,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는 체온을 올리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음 물이나 차가운 물은 마시지 않도록 합시다. 가급적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차가운 음식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체온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체온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일 때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열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비만도 문제지만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것도 저체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분들은 대개 근육의 양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은 열 생산에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 열 생산의 약 70에서 80%까지 담당하는 대단한 열 생산 공장입니다. 근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운동이 좋은데 요즘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꺼려지신다면 집안에서 걷기 운동이나 제자리 걸음 운동 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탄수화물의 섭취를 최소화하고 지방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근육의 양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영양물질로는 비타민 D3, 코엔자임 Q10, 비타민 K2, MSM 등이 효과적입니다. 근육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들입니다. 근육이 약하거나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실천하면 체온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옷을 너무 두껍게 입으면 우리 몸이 체온을 상승시키려는 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두께의 옷을 입고 너무 춥지만 않게, 그리고 약간은 살짝 춥다는 정도를 느낄 정도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를 느낄 때 우리 몸은 지방을 태워서 체온을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 두껍게 옷을 입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추운 날씨에 옷을 두껍게 입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체온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을 충분히 실천하셨다면 이번에는 음식에 대해서도 도전해봅시다. 마늘이나 생강은 체온을 올려주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생강은 혈류순환을 향상시켜 체온을 올려주는데요. 생강을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먹거나 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녹차입니다. 따뜻한 녹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녹차는 이외에도 다른 항산화 물질 등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주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MCT 오일입니다. 요즘 광고에 자주 나와서 유명한데요. MCT 오일은 지방이지만 흡수가 빠르고 에너지로 빨리 전환될 수 있어서 에너지 대사가 떨어진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나 당뇨, 치매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몸이 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MCT 오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체온 상승에 필요한 비타민 B군, 비타민 C, 미네랄 등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단백질 등의 소화 능력을 향상시켜서 체온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식사 직전에 한두 스푼을 물 한 컵에 섞어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체온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온을 올려서 감염에 대비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체온이 떨어져 추위를 많이 타거나 손발이 차가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온을 정상화시켜서 감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